조리사 면허를 필요적 취소. 그러니까 필요적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교재 122페이지죠. 오늘 122페이지를 직접 한번 보실까요? 122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80조죠. 80조에 보면 조리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면허가 취소되거나 뭐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면허정지를 할수 있는 거죠. 업무정지 임명할 수 있는데 그게 1번부터 5번까지가 쭉 나있죠. 122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단서로 보시면 조리사가 1호 또는 5호 1호가 밑에 보니까 54조의 각호죠.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54조 찾아가는 거 이게 성가시고 귀찮단 말이야. 근데 54조는 앞에서 보시면 조리사의 면허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54조니까 조리사의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건 또 교재 가서 보시면 조리사 면허 결격 사유 101페이지죠. 그게 보니까 뭐입니까? 정신질환이 있다 또는 뭐가 되겠습니까? 감염병 걸렸다 아니면 마약 중독자다. 뭐 그러니까 조리사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결격자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조리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유를 발생하게 되면 아, 또뭐 1년 있었죠.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적 취소.